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 문장 할 차례 맞죠? 요거 시작합시다. 자, early humans 나왔는데 초기 인간이죠. 초창기 인간들은요, would have PVP가 나왔고 하나는 can have PVP가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좀 확인을 해보시면 would have PP가 나오는 건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더 앞에 프린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can't have PP가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 갑시다. would have PP는 해석이 어떻게 됐죠? 뭐였지? 지영아?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이었을 것이다. 혹은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can't have PP는 우리 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이를, 가장 부정 추측, 그죠? 강한 부정 추측이어서 해석이 어떻게 됐지, 얘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자, 해석 따로따로 적으시면 돼요.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것이다.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서로 반대의 의미가 되죠. carry는 뒤에 map이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가지고 다니다, 지니고 다니다 이 뜻이거든. 그럼 a map of their land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에, 지역에, 그들의 자신들의 땅에 대한 땅의 지도를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혹은 가지고 다녔을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would have pp, can't have pp 나왔을 때 동사는 pp형이 동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동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목적어죠. 그리고, 이게 since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 접속사니까 뭐뭐? 때문에. 그럼 여기가 이유가 되겠죠? 이 초기 인간들이 need to 동사 원형은 뭐뭐할 필요가 있었다. 혹은 뭐뭐 해야 했다. 알고 있죠? 뭐 하는 법을 알아야 될 때, how to cross desert.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야 했대요.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 아시죠? 근데 중요한 표현, without ing.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하지 않고. 기억하죠? without ing 이제. 그럼 뭐 하지 않고 die of는요, 뭐뭐로 죽다의 뜻이에요. die가 죽다인데 die of 하면 이게 원인이 돼요. 여기가. 그러면 thirst가 뭐야? 목마름, 갈증 이거죠. 그래서 목마름 또는 갈증으로 죽지 않고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자신들의 땅의 지도를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가답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초기 인간들은 뭐였을 거야? 자신들의 머릿속에 땅의 지도를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뭐 때문에? 그들이 뭐할 필요가 있었어요? 갈증으로 죽지 않고, 목마름으로 죽지 않고,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알아야 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죠. 우리 해석을 적을 때는 부사절부터 먼저 적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since부터 먼저 해석하면 좋겠는데, 이 day가 early humans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아요. 그럼 초기 인간들은, 다시 한번 더, 초창기 인간들은 목마름으로 죽지 않고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need to 동사원형이랑 have to 동사원형이 의미적으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알아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신들의 땅에 대한 지도를, 땅의 지도를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이 early humans를 대의로 집어넣었잖아요. 한번 써먹었으니까 주어를 두번 써먹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끝내면 좋아요. 됐죠? 자, 다음 문장 정리되셨어요? 해석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복잡한 문장은 아니라서. 자, my talking인데, my talking은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가 지금 주어로 나왔는데, 이번엔 must have PP가 왔어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must have PP하고, should have PP. 이두 개는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죠?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자, must people이 뭐 해석이 어떻게 됐니?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쓴다고 했죠?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should O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했죠.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 O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과거 하지 않은 일. 자, 그리고 convincing 이란 단어는요. 설득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persuasive 단어 아시죠? 그 단어랑 같은 동의어고 pretty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그래서 꽤나 상당히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pretty는 부사입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를 다시 보시면 been, PP형 동사였고요. convincing이 보호자리에 나온 형용사였어요. 그죠? 그럼 이대로까지 해석을 해보면 내 이야기가 must PP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 꽤나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가 되죠. 그죠? should PP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설득력이 있었어야 했다. 만약에 should have been을 써보게 되면 과거에 설득력이 없었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 일단 because 나왔어요. 자, Mr. Montague 씨가 주어인데 agree to, agree는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라는 뜻인데 agree는 얘들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이게 부정사 to야. 그렇단 얘기는 여기는 addition이란 단어는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헷갈릴까봐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agre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to 부정사 하는데 동의하다, 합의하다, 일치하다, 이렇게 to 부정사 하는데 동의하다. 그러니까 to 부정사 하기로 했다 하면 되잖아. 그렇지? to 부정사 하기로 했다. 그러면 audition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디션을 주기로, 우리를 오디션을 보기로 해도 되고요. 우리를 오디션을 보는데 동의했다. 우리에게 오디션을 보기로 했다. The very next day인데 여기서 the very는요. 얘들아 the very 다음에 이 day가 명사잖아. 그지? 그러면 the very 뒤에 명사를 써볼게요. 이때 very는 부사가 아니에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온 거니까 얘는 형용사의 very예요. 형용사의 very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매우가 아니고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바로 그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the very next day가 해서 어떻게 되겠어? 바로 그 다음 날. 그럼 바로 그 다음 날 우리에게 뭐 하기로? 오디션을 주기로.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기로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를 오디션을 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꽤나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because 문장, 원인 문장을 먼저 해석하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보면 먼태규 씨가 바로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오디션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꽤나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자, 적었으면 이것도 자, 넘어가기 전에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올 때 해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다음 5번 문장 가자. 자, 5번 문장 보시면 이번엔 may have pp하고 can't have pp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정리를 같이 해보자. 자, may have pp 그리고 can't have pp. 자, may have pp는 우리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었지?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그죠?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일 때 쓰는 거였는데 해석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ay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can't have pp는 앞에서 한번 해봤죠. 뜻이 뭐였니 이거?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요, 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이잖아요. 그럼 접속사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뭐라고 들었을지도 모른다가 되거나, 아니면 뭐뭐라고 들었을 리가 없다. 해석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시 한번, heard that 할때 접속사 되시니까 뭐뭐라고 들었을지도 모른다가 may have DP고. 자, can't help PP가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라고 들었을 리가 없다가 되죠. 해석이 완전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대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요렇게. 어디까지 볼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볼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문장 가지고 잘 보시면 주어는 you 나왔고, 동사 맞겠죠? heard. 동사 다음에 나오는 데서는 접속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가로친 부분들이 바로 명사절, 목적어일 거예요. 요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도면. 그래서 뭐뭐라는 것을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괜찮지만 뭐뭐라고라고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가 마우스워시인데 마우스워시가 뭐냐면 구강청결제예요. 그 뭐지? 가그린 같은 거. 이 구강청결제가 we make 일단 동사 표시해보고요. bad breed가 뭐냐면 입냄새예요. 입냄새.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go away가 나왔어요. 이 go away는 그 disappear 단어 아시죠? 사라지다. 동사예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처럼 생긴 애가 왔지? 이걸 우리는 오형식 문장이라고 보고 이 오형식 문장의 make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이 make의 이름은 뭐가 되니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역 동사가 되죠. 그러면 이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치? 자, 이 가로친 부분만 해석을 따로 해봅시다, 이제. 구강청결제가, 이 구강청결제는 입냄새가 뭐하게 한다? go away 혹은 disappear,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구강청결제는 입냄새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may have heard,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혹은 들어봤을 리가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부분, 중요한 부분 여기에요. 컴마하고 등장한 위치.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그렇지. 계속적 용법. 기억나죠?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왜 쓴다?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나죠? 자, 요건 지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지?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근데 not true래. 그러면 접속사 but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누군가요? 선행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행사 누구지? 우리가 지금 가로치고 닫은 부분. 즉, 앞문장 내용 전체 혹은 일부가 선행사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앞문장의 내용 전체 혹은 일부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무슨 취급한대? 그렇지. 단수 취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is은 앞문장의 내용 전체 혹은 일부인데, 여기서는 대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is에다가 셈이 그냥 대절 내용이라고. 이 대절의 내용이 바로 is예요. 해석할 때는 그런데 그것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그렇죠? 자,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May have PP는 you may heard that. 너가 뭐뭐라고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건 which i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이거지. 그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뒤쪽이 맞죠. 너가 이 내용을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공부하실 때 눈에 강조를 많이 했죠. 뭐 컴마 다음에 대시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적용법으로 표현한 부분, which is not true 부분이에요. 너가 이 내용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is예요. 여기 왜 is를 썼지? 한번 더.
앞문장의 내용 전체나 혹은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경우에는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고. 그래서 이수를 했잖아. 바꿨을 때. 그러면 수일치도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라고 배웠죠. 기억하죠? 그럼 선행사가 뭐였으니까 한 번 더? 앞문장의 내용 전체 혹은 일부였으니까 선행사가 단수겠죠. 그래서 단수 동사 쓴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로는 여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자, 다시 한번 You may heard that. 이제 기억해 봅시다. May have PP가 나오면 너가 이런 사실의 내용을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되셨죠? 정리 잘하면 좋겠고 5번은 별표 쳤으면 좋겠어요. 자주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연습하시면 좋아요. 5번은 You may have heard that. 연습하시고 다음 문장. 6번 문장 가볼게요. 자, this music player, 이 음악 재생기가 is broken again.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망가졌어요. broken, 보호자리예요. 형용사로, PP형. 자, 다시 망가졌다, 또 망가졌다. 그 다음, I must 혹은 should have PP가 나왔네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되겠지. 아까 해봤던 거니까. 자, 또 정리해봅시다. must have PP, should have PP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 이번엔 안 보고 정리해보세요. 안 보고 적어보세요. 이번에. 한번 적어봐. May have PP, 아니, must have PP하고 should have PP하고 어떻게 다른지 안 보고 정리해보세요. 자, 일단 미리 써봤는데 불러볼까요? Must have PP 뜻이 뭐였니? 뭐뭐? 어? 뜻이 뭐였니? 제이야. 어, 얘가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Must인데? 그건 may PP고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혹은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강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게 해석이 좀 와닿지 않으면 봐봐. 해석을 쓰실 때 과거에 라고 써주면 좋아요. 그럼 과거에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혹은 과거에 뭐뭐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거거든. 과거에 뭐뭐 했을 거야. 이거. You must have been tired. 뜻이 뭐라고 했어요? You must have been tired. 너가 피곤했었겠다. 언제? 과거에. 지금 말고. 근데 you must be tired 하면 너가 지금 현재 피곤하겠다 라고 했죠. 기억해야 돼요. 그거. should have pp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언제 얘기예요? 이것도 과거의 얘기예요. 그래서 should have pp 뜻이 뭐라고 했니? 적어보니까. 어? 뭐뭐 했어야 했다. 언제? 맞아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과거에 한 거 안 한 거야? 하지 않은 거라니까.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다 이거야. You should have seen it. 너가 그거 봤어야 했어 이거지. 봤어 안 봤어? 그럼 보지 않은 거야. You should have met him. 뜻이 뭐야? You should have met him. 너가 그를 만났어야 했는데 만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must have PP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 했을 거야 라는 뜻이야. 과거에 뭐뭐 했을 거야. should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죠.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했죠.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 have pp는. 자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checked 동사고요. review 목적어인데 review 뒤에는 on 우리 배웠죠.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그럼 그것에 대한 이 뮤직 플레이어겠죠. 그것에 대한 리뷰.
그것에 대한 리뷰를 확인했어야 했다. 혹은 확인했음에 틀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힌트를 보면 before 접속사 내가 뭐 하기 전에 made a purchase인데 그냥 얘는 한 묶음으로 가세요. 원래 물론 목적어 맞지만 봐요. 선생님이 따로 썼는데 make a purchase는 만들다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뭐 하다야 이게? 구매하다지. 우리 make a decision 책에서 안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잖아요. make a decision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결정하다죠. 다시 얘기하면 make a decision이 우리가 알고 있던 decide랑 해석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make a purchase도. 한 단어로 바꾸면 purchase예요. 그러니까 이 purchase라는 단어는 명사랑 동사가 다 있어요. 스펠링 똑같아요. 그래서 make a purchase 하더라도 동사 purchase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구매하다죠. 구매하다. 자, 그럼 뭐 하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리뷰를 확인했어야 했다가 되겠죠. 확인 안 하고 샀으니까 고장 난 거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이 음악 재생기가 또 고장 났어. 나는 사기 전에 그것에 대한 리뷰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 확인을 하지 않고 산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should pp가 정답이었잖아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should pp 말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뭐 배운 거 있냐면 shouldn't. 그러면 shouldn't have pp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출발은 과거로 출발을 해요. 과거에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You shouldn't have done it. 너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You shouldn't have done it. 너는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근데 해버렸잖아, 이 뜻인 거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